있는데, 아마도 오늘 저기 들으시는 내용은 처음 듣는, 뭐 4학년 학생일지라도, 처음 듣는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큰 제목은 인공지능 윤리는 장식품이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무슨 뜻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연구를 좀 이제 진행한 게 있는데, 제 소개는 좀 이따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개인의 무슨 행동, 태도?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원칙?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윤리야말로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다라는 게 이제 제그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한 1년 전에 정책과 도서관이라는 세종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저널인데요. 거기 한번 비슷한 내용을 수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요 같은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제 발표문이 주로 텍스트 위주라서 좀 심심한데요. 그냥 내용에 좀 집중해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세 토막으로 이야기를 이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얕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유럽연합. 거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신뢰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라는 걸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그런 작업을 유럽연합에서 진행하는, 뭐랄까,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사회적 알고리즘 혹은 사회적 코딩 이런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연합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뭐 기초 뭐 공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이야기를 좀 전개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미학을 전공했고요. 우리 방시혁 대표가 제 2년 후배입니다. 굉장히 친한 후배고요. 우리 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됐습니다. 저는 미학과를 졸업하긴 했는데, 원래는 그 1년 전에 이제 그 공학적으로, 생명공학 쪽으로 진학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과를 고등학교 공부하고 한 1년 정도 반년이네요. 반년 한 학기 정도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재미가 없어서 당시 이제 기대했던 거에 좀못 미쳐서 실험이 너무 싫어서 그만두고 이제 미학과로 진학을 다시 시험 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철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아마 여러분들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들입니다. 특히 요 들레즈, 그리고 니체 이런 학자들을 제가 석사, 박사 공부를 했고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뭐 여러 종류의 작업을 했는데 그 중에 위에 세 번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을 2017년 5년 됐습니다. 벌써 썼고요. 요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하고 저기 공학 뭐 이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인공지능과 인간을 캐묻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이 책은 당시 제가 그 서울대학교 컴퓨터와 마음, 아마 지금도 강의 개설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하고 계실 텐데, 그 강의에서 진행했던 한 8학기 정도 이제 진행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는 뉴노멀의 철학이라는 이제 팬데믹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시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은 작년 말에 이제 교육부 장관 그 부총리 표창, 그 상장을 받았습니다. 우수 연구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하게 인간을 위한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블록체인 그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상당히 원리와 이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뤘는데 어떤 공대 이제 박사가 이 글을 보고 자기가 읽은 블록체인 관련 글 중에 제일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살짝 빌려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계속 쓰고 있고 또 우리 저기 정부 기관 이제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학과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윤리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단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 하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떠올릴 수 있는 게 스케터랩에서 출시한 이루다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2월 말이죠. 출시해가지고 1월 달에 이제 내내 요 이루다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터뷰 몇 군데 하고 그중에 몇 개는 굉장히 반복해서 이제 한 군데 인터뷰했더니 다른 신문들이 다그 얘기를 받아 적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뭐더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 챗봇 이걸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저기 논의들이 있었고요. 거기 이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법학하는 분도 있었고 저처럼 철학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여성학, 사회학, 그 밖에 이제 그 이공계의 다양한 분야들이요. 근데 이런 어떤 뭐랄까 혐오 발언, 이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문제 상황입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2016년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비슷한 이제 형태, 그 트위터 형태죠. 그 챗봇이 있었거든요. 테이라고. 근데 이미 이제 이게 이제 지도학습 기반인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언어 데이터들 속에서 자기가 내뱉게 될 말을 이제 배우게 되는 이제 마치 아이들이 그 언어 배울 때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인풋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출력 방향이 바뀔 수 있게끔 이제 설계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이제 다양한 극우 집단에서 이 테이에게 이제 부적절한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윤리적인 상황이 문제가 됐던 거죠.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느냐? 맨 위에 질문하니까 꾸며낸 거다. 히틀러가 옳았다. 유대인을 증오한다. 뭐 등등. 이런 발언을 내뱉는 바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루도 못 가서 이제 서비스를 멈추고 개선해서 내보내겠다 했는데 요즘 뭐 테이 소식 들어본 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시 안 했으니까. 그럼 출시 안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데요. 이게 안 돼요, 잘. 이게 어지간해서는 이 챗봇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 언어를 다루게 되면 그 안에 우리의 그 인간의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가 사회적인 오염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들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보셨던 요 이루다는 약간 성격은 달라요. 이 이제 내용을 보면 뭐랄까 문맥을 좀 끌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입력된 언어에 반응하게끔 된 거라기보다는 유도 질문 형태로 이제 말을 이끌어낸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 사람의 언어라는 게 아직은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 잘안될것 같은데, 요새 다시 이제 이루다 그 2.0 새로 출시했다고 하는데, 뭐 직접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이제 그 사례로 삼아서,
직전에 만들어졌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문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건은 그 전에 2019년 12월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는 게 발표가 됐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또 그 전에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요 그 자문회의에 그때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최종 산물이 2020년 12월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문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는 인간성, 휴머니티를 위한 윤리적 인공지능,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 공학 관련된 부분들, 윤리학 법학 등 학계 기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 수렴, 이 있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 제 발언이 뭐 그런 이제 회의 여러분 나중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5분에서 10분도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당시에 품고 있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진 못한 셈이죠. 아마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그 의견 수렴과 자문 프로세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긴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약간 별도의 기구로 좀 많은 논의들이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요. 이런 그 윤리 기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적용되긴 시차가 너무 이제 짧으니까 뭐 무리가 있겠지만 다양한 논의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언급됐던, 벌써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됐던 다양한 담론에 이런 그 윤리 기준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제가 그 판단하기에는 여기 참여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윤리라는 문제를 너무 가볍거나 이렇게 좁게 인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뭐, 요즘 이제 많이 논의되는 그 언어 중에 하나요. 사람 중심 또는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기본 틀은 유럽연합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이나 그 밖에 OECD, 유네스코, 이제 다양한 집단에서 이런 기본 틀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 여기 이제 아까 3대 원칙, 10대 핵심 요건 말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추세에 부응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런 논의를 선도하는 게 유럽, 미국, OECD, 유네스코 이런 단체들이거든요. 한국은 약간 뒤따라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담길 내용을 다 담긴 했는데 그게 뭐랄까요? 좀 새로울 게 없는? 뭐 새로울 게 얼마나 있나 하는 건 제가 이제 이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3대 원칙 보시면 뭐 뻔한 얘기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한 목적성. 여기 한 목적성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최종 목적의 사용 목적이죠. 이렇게 부응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핵심 요건 10개는 뭐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뭐다 좋은 얘기인데요. 도대체 이게 인공지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거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구체화하는 게 필요한데, 조금 더 보시면요.
여기 이제 어떤 그 추상적인 측면 말고도 한계가 있다. 저는 그 한계가 지금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윤리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정책과 제품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과 산업에 엄청난 함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제 그 직접 따왔는데요. 산업 경제 분야의 자율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성장을 제약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좋은데요. 결국은 뭐냐면 자율적으로 기업이 알아서 하되 이윤 추구는 최대한 할수 있게끔 하고 연구 개발과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한 배경이 결국 산업과 경제를 부담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윤리 기준은 이때 약간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함으로써 그냥 연구개발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매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범용성 있는 일반 원칙. 이건 이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뜻이죠. 어디나 그냥 걸쳐 입을 수 있는 그 무슨 바구니 그 뭐야 자루 같은 그옷뭐 이런 거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쟁점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결과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이런 시도가 공표됐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꽤 실망스럽다.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옆집에서 뭐 사니까 우리도 뭐 하나는 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자각, 그리고 이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이거 좀 추상적인데요. 뭐냐면, 이제 제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 끌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 그 정부 정책 연구에 많이 이렇게 저렇게든 그 꼽사리로, 왜냐면 인문사의 영역에서는 이게 이쪽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거기서 전문가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양강이에요. 그뭐 부정할 수 없는 양강이고 둘다 나름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럽연합이고요.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우리 뒤에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뭐냐면 요번에 뭐 저기 코로나 상황에서도 팩스로 집계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보면서 웃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분야도 비슷합니다. 걔네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져 있어요. 상당 부분. 뭐한 1년 정도 그 뭐라죠? 전략 격차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우리랑 미국하고 중국 이쪽은 뭐한 2, 3년 이상 이제 차이 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알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요. 그 유럽의 인공지능 전략 백서라는 걸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아직까지 어려운 얘기는 없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이야기 마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유럽의 전략 관련해서는 두 개의 중요한 문건이 나와 있는데요. 에트리하고 니아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건 꽤 두툼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서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보고서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자, 인공지능 양강은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이 조금 앞섰다고 하는데 중국도 6개월 이상 차이 안 난다고 해요.
유럽은 어떤 위치냐면 지리적으로도 이제 미중 사이에 있고요. 힘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약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그 보도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국은 데이터가 있고 미국은 돈이 있다. 그런데 유럽은 목적이 있다. 자, 이 목적 목적이란 용어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좀 이따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제가 앞에 화면에서 우리가 뭔가 선례를 만들어서 좀 선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목적하고 관련이 있다. 목적 부분. 그래서 이제 한국도 데이터나 돈, 뭐 이거 없죠, 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시작 전에 우리 그유 교수님하고 그 말씀 나눴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 뭐 이런 인력을 키우는 이런 것도 이제 별로 사실은 지원이 없습니다. 돈하고 데이터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키워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지금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저는 목적 설정을 잘 해냄으로써 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방향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여지가 있다.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산업 경쟁 측면에서 이제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했는데 뭐 이런 뭐 이상한 얘기 하냐, 윤리 얘기에다 정책 얘기 하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말을 뭐로 이해해야 하냐, 뭐 철학, 뭐 도덕, 여러분들 그 배운 뭐 국민윤리 뭐 이런 거랑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윤리는 곧 뭐, 말하자면, 이 목적, 그 방향 설정, 이거하고 관련된다. 유럽연합에서는 White Paper on AI,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 이런 제목의 그 백서를 발간합니다. 이게 2020년 2월이에요. 직역하자면, 이제, 인공지능, 백서, 부제가 유럽의 전략인데, 이제 엑설런스와 트러스트를 확보하는. 유럽연합 집행위, 유러피언 커미티입니다. 유러피언 커미티에서, 유러피언 커미티는 뭐냐면, 유럽 EU를 구성하는 다양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일종의 뭐랄까 상원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최고 기구입니다. 개별 국가 기구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유럽 국가들 전체의 어떤 방향, 뭐 목적, 그다음에 방침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연구는 유럽이 좀 그게 있어요. 되게 꼼꼼하게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역사가 꽤 됐습니다. 적어도 2015년 5월에 디지털 단일 시장이라는 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걸 목표로 이제 전략을 단계별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디지털 단일 시장에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이제 데이터, 사이버 보안,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전체를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이것들의 관계 같은 걸 이제 설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전략을 수립한 후에 계속 이 발전이 있습니다. 길지만 아주 뭐랄까 치밀해요, 이 단계들이. 근데 이제 이 백서의 제목에서 아까 보셨지만 우수성, 엑설런스와 신뢰, 트러스트 이두 가지라는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전자는 우수한 생태계에서 이제 AI 정책 프레임워크 이렇게 이제 부제 뭐랄까 부제라기보다는 그걸 이제 이렇게 이름 붙였고요. 후자는 신뢰 부분은 신뢰 기반 생태계 해서 AI 규제 프레임워크. 자, 하나는 정책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거는 기술과 관련된 측면이 강합니다. 어떻게 이제 기술을 더 육성할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이제 그거하고 관련되고요. 두 번째 부분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의 부분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윤리하고 관련됩니다. 잠깐 요약하자면 인공지능 윤리는 규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산업 규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전략 그 얼마나 현명하게 그 마련해 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AI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게 되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된다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있잖아요. GDPR 이런 것들이 가령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이제 미국 소유란 말이에요.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유럽에서 제안한 이런 규제 프레임, 윤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뭐 개인의 정보를 뭐 이렇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뭐 투명한 어떤 부분까지는 공개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데이터 저장은 얼마까지 뭐 1년 동안 할 수 있고 등등. 그리고 뭐 유럽 안팎을 오갈 때 유럽에서 수집된 정보를 유럽 바깥으로 유출하는 게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복잡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이 AI 규제 프레임으로 묶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중 양강하고 비교했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좀 뒤처지지만 이 생태계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방향성과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이 단일 시장으로 꽤 규모가 있는데요. 거기서 뭔가 서비스를 하고 뭐 제품을 판매하고 하려면 이 어떤 규제 틀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를 못 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말하자면 장사 못 해요. 장사 못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럽 기반의 사업체와 미국 뭐 또는 뭐 다른 나라 사업체가 경쟁을 유럽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한다고 할 때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 전략을 미리 처음부터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해낸 유럽 업체가 기술력은 조금 떨어져도 그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장사를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구식 용어로 하자면 이제 그 무역장벽 설정할 때 관세 있잖아요. 관세. 관세를 통해서 뭐 물건이 이렇게 오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는 하나도 안 매기는데 다른 형태로 너는 뭐 우리나라에 물건을 1년에 두 개밖에 못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관세는 없어요. 근데 두 개밖에 못 파니까 장사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비관세 장벽 비슷하게 요 규제 프레임워크로 이제 그런 장벽을 치는 겁니다. 이제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인 확산, 사회적인 확산은 뭐냐면 대중의 인식이 이제 뭔가 거기에 맞게끔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동시에 산업적인 지능, 이걸 위해서는 개발과 사용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개발자들은 물론이고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여야 한다라는 그게 이제 미리 만들어져야 하고 그 신뢰할 수 있는 규제가 중요하다. 이건 되게 저는 똑똑한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우리가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켜야 한다라고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그러면 서비스하고 제품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똑똑하죠. 정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과 기업이 믿을 만한 그런 규제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제 투자나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위험,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례로는 제품과 서비스 자체의 오류도 있고요. 이제 사용 중에 사고, 가령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타고 가다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사고가 난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그런 것들 등등 관련된 안전과 재산권 문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내용, 그 다음에 위험,
문제의 원인,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규명해서 시민과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방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뭐 가령 위험의 정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해요. 고위험군, 저위험군. 그 다음에 위험의 사고 발발 빈도를 또 열거합니다. 이건 드물게 일어나는 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그럼 이게 사분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위험, 고빈도. 이쪽에 관련된 항목들을 쭉 열거해서 이런 문제는 특히 조심해라.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한민국 에서 만든 인공지능 윤리 원칙 뭐 기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느슨한지 이제 이 유럽의 전략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학자들도 특히 학생 시절부터 이런 거를 같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용 방식, 그다음 사용 분야, 여기서 이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규제를 이제 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규제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게 뭐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다음 정보 제공에 동의 뭐 이런 문제, 그다음 견고성, 정확성, 이게 뭐 해킹 당하면 안 되고 뭐 등등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간이 계속 관리해야 되고 원격 생체 인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안보 유지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윤리라는 문제는 용어는 이게 규제다. 그리고 법규로 어떻게 하지 말라라는 거를 강요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에서 이제 자국의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면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정당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니들 왜 그런 쓸데없는 규제 하느냐?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거야말로 우리 이 유럽 지역의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이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따돌리는 그런 전략인데 한국도 이제 비슷하게 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예측하고 또 같이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서 협력하면서 한국 기업이 유럽에 진출하는 어떤 발판으로 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유럽보다 이제 때로는 더 정당한 거를 우리가 선도함으로써 우리 기준에, 대한민국의 기준에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맞춰가야 한다. 라는 식의 이제 카드를 던지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 자체는 작지만 재밌잖아요. 한국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모든 새로운 ICT 서비스 뭐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이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 성공할 여지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능성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규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계속 뒷북이나 치고 뒤따라가고 그래선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시간이 뭐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소셜 알고리즘, 소셜 코딩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인공지능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인지작용 측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루해서 못하는, 이런 부분부터 잘 못하는, 뭐 패턴 찾기, 예측, 추천. 그런 걸,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학자가 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때다. 같이 해야 된다. 출발점부터. 그래서 시절이 없기 때문에
사람 살이가 이제 공학의 영역으로 들어야 한다. 자, 가령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구분해 봤는데요. 인공지능이 공산품의 불량을 판별하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사회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뭐 가치 측면에서 이제 가치 중립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갖고 오니까요. 근데 두 번째로 통행료,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이제 유료 도로들 있잖아요.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인공지능 활용은 어떨까? 이거 사실은 요즘 시각인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그 뭐야 자동차세 낼때 이거 함께 내지 않으면 그다음에 자동차 운영을 못하게 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도입하는데 어떤 난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여기서 걸려 있습니다. 가령 통행료 징수원. 네. 하이패스 이 시설을 바꾸는 건 별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거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사람을 해고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이 기술을 적용하는 건 이런 물리적인 어떤 요소 말고 인간이라는 요소. 그러니까 이제 함께 고려돼야 이 서비스를 시행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답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해고 빨리 해고 이제 사람들이 미리 뭐 대비해야 된다부터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앞으로 해고당한 수천인지 수만인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다른 영역에서는 또 어떠하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따라서 사회적인 긴 논의가 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제 결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공학자가 처음부터 사람과 사회 이걸 고려해야 되고 또 그걸 왜 복잡하게 고려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꼭 고려해야만 한다. 그게 기술의 사회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자 이게 아니라 첫 단계부터 개발 시작 단계부터 아니면 개발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냐? 그럼 빨리 잘 작동하는 거 빨리빨리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유럽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글로벌 규범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인지해야 돼요. 지금 MIT라든지 뭐 옥스퍼드라든지 여러 스탠퍼드라든지 여러 학교들이 이제 뭘 하냐면 인공지능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연계 전공 비슷하게 아예 칼리지를 컴퓨팅 칼리지 뭐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공부하는 내용 중에 어느 정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바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과 유사한 얘기를 커리큘럼 내에 포함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거를 학부 때 1학년 때부터 고려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은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조금 말을 맺어가지고 이 규범이라는 게 권고가 아니에요. 이건 법규입니다. 산업에서는 윤리라는 용어는 규제다. 따라서 매사 처음부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21세기의 새로운 뭐랄까 세계 시민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코딩이란 말 또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뭐 이런 말들의 외연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뭐랄까 뭐 개별적인 그 제품 내에서의 기술적인 코딩 또는 알고리즘 이거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걸 저는 테크니컬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다면 그거는 더 넓은 그 기술이 쓰이는 사회를 포괄하는 알고리즘이 되어야 한다. 네, 확장해야 돼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알고리즘이 사회적 알고리즘의 부분 집합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지금은 제품 안에서 돌아가는 그 알고리즘, 요것만 고려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요거를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이는 마치 의학이나 생명공학 분야에서 IRB라고 해요. 윤리심의위원회. 꼭 거쳐야지
통과가 되거든요. 허가가 나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인공지능에서도 이런 IRB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슨 대규모 건설, 토목 이런 거 하면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뭐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비슷하게 그런 사회적 영향 평가를 거쳐야만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이 주요 단계마다 이제 재평가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거는 길게는 안 썼지만 인공지능은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개발하고 판매하고 사용하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업데이트를 해요. 그죠? 업데이트를 하면 이 어떤 영향이 올지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최초에 평가했던 그것만 믿고 사용하다가는 분명히 사고가 또날수 있어요. 업데이트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개입될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머신러닝 이용할 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책적 우월성을 이제 가져가야 하고, 이제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이 문제가 이제 다 반영돼야 하고, 뭐 요즘 계속 유행 중인 디지털 뉴딜 뭐 이것도 이제 이반 방향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윤리 문제라는 걸 너무 윤리학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않고, 산업 경제 이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는 장식품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인공지능 이거 이루다 서비스 중지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 새로운 어떤 시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보호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면 그런 푸념은 안 됩니다. 더 선제적으로 이런 걸 고려하는 개발, 이게 이제 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치 이제 자율주행차가 일단 출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고를 냈지만, 사고 계속 나는 와중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수정하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이미 많은 사람이 이제 희생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무책임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야기를 이제 인공지능 전반에 대해서 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시간 제가 오버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고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